자, 21번 문제 옵니다. 21번 문제도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는 x의 x 플러스 3이다. 나 g0은 1이다. 그리고 f1이 자연수 2이다. 그때 g2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일단 fx가 지금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는 내 마음대로 상환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g0의 값은 1이다. 일단 얘는 0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x에 0 넣어 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합니다. 자, x에 0 대입해버리면, 자, f0 곱하기 g0이 되어버리죠. f0 곱하기 g0은 0입니다. 근데 g0이 얼마야 지금? 1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값은 f0 자체 값도 0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0이 0이기 때문에 fx의 값은요, 식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일단 0 집어넣어서 연대해야 되니까 x라는 게 하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x제곱으로 시작할 겁니다. 3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둘게요. 어차피 이 식이 뭔지는 지금 몰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나가봐야 되죠. fx는 얘예요. 근데 gx는 두 개 곱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말은 지금 나 조건을, 자, 가 조건 계속 연속에 따라가면, 가 조건 이용하면요, gx는요 fx분의 x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fx가 얘죠. 그럼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거 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 아, 결론적으로 gx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이게요, gx라는 거는 연속함수예요.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됩니다. 맞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분모는 0이 되면 안돼요. 그럼 요 조건만 내가 끄집어 넣는다면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된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아, 이러면 얘 값은 판별식 써서 판별할 수가 있죠. 판별식 d 써버리면요, a제곱 마이너스 4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된다. 실근이 있으면 안된다기 때문에 연구가 작아요. 자, 이러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써야 될 거 해보죠. g0은 1이래요. 자, 나 조건을 이용하면 g0은 1이니까 이거 계속 쓸게요. 그러면 g0은 0 집어넣으면 빵빵빵 돼버리니까 b분의 3이죠. 이것 때문에 b는 얼마다? 3이다. 다시도 나와. 아, 그러면 판별식 d는 a제곱은 12보다 작다가 돼버리고 a 범위는요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루트 3 사이죠. 미안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금방합니다. 자, A값은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다 써먹었는데 F1이 자연수이다 라는 거는 아직 써먹지 않았죠. 자, 그래서 F1도 한번 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 조건 F1값은 1 집어넣으면, 1은 있으나 많았죠. 1 집어넣으면요, B가 3입니다.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4. 더하기 A. 근데 이놈이 자연수래. 자, 그러면 일단 4 플러스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는요, 3, 마이너스 3 이상의 정수죠. 맞지? 근데 아까 밑에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 사이 값을 했어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요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맞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만족하는 숫자는 A 범위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은 이게 다야. 그러면 G2의 최소값이란 말은 G에다가 A값이 뭔지 나오겠죠.
20원 어치 최소값 구하라는 말은 A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고 G2의 값만 구하면 돼요. 그럼 G2는요 구합시다. G2가 이거죠. 이거 20원 하면요, 자 지금 B는 3입니다 얘 20원 하면 4 되죠. 4 더하기 3이니까 7. 그럼 2A 더하기 7이 되어버려요. 7이 되어버리고 20원 넣어버리면 5가 되겠죠. 결론 G2가 2A 더하기 7분의 5인데 이거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분모가 크면 되잖아. 분모가 크려면 3을 집어넣는 게 가장 유리하죠. 맞지? 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3 집어넣으면요 A가 3일 때 6 더하기 7, 14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21번으로 정리하기에는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온 편입니다.